오늘 오후 4시 컬투쇼가 끝나자마자 바로 또 하나의 대박 작품이 공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휴머니즘 웰메이드 미스터리 추적극 형사부 이성민, 진구, 경수지, 이학주 씨 네 분 배우. 와, 정말 힘들게 모셨습니다. 엄청납니다. 어서 오세요. 정말 좋아하는 배우분들. 그러니까요. 네. 예. 특히 이성민 배우님 너무 좋아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자, 우리 남자 배우님들 인사하기 전에 우리 먼저 경수진 씨부터. 아, 저 2년 전에 트레인으로 또 여기 왔었거든요. 예, 예, 또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예, 형사 로그로 찾아뵙게 돼가지고 너무 반갑습니다. 아, 예,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예. 예. 저는 수진 씨 예전에 한 7년 전에 예능 같이 했었었는데 쌩얼도 봤거든요. 저 화장한 줄 알았어요. 야, 워낙에 또 쌩얼 티가 안 나는구나. 별로. 그럼요, 그럼요. 자, 이제 남자 배우들 인사할 때 잘생긴 순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잘생긴 순으로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저 이성민입니다. 자주 왔고요. 예. 찾아뵙습니다. 예, 이번에는 형사록으로 찾아뵙습니다. 반갑습니다. 2년 반 정도 흐른 것 같아요, 오신 지가. 꽤. 아, 그런가요? 20년 1월 달에 오시고. 아. 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굉장히 자주 온 것 같은데. 그렇죠. 자주 예. 오셨었어요, 그 전에.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 잘생긴 사람. 아, 친구 선배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이 순이네요, 이게. 예, 저는 5년 반 만인 것 같아요. 예, 오랜만에. 예,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형사록으로 돌아왔습니다. 친구입니다. 친구! 예, 안녕하세요. 형사록으로 처음 인사드립니다. 네, 이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학주! 아, 이학주 씨 컬투쇼 첫 출연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뭐 다른 배우님께서 컬투쇼는 이렇다 뭐 얘기 안 해주시던가요? 그냥 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편안하게. 예, 편안한 맡기면 군요. 된다고. 학주가 주로 대본을 열심히 보는 편인데 예. 아까도 그러니까 대본 보고 있더라고요. 아. 여긴 필요 없어. 중요한 건 진행하는 제가 대본을 안 보죠. 아, 예, 예, 예. 백인형 마음대로. 와, 어떤 작품인지. 저희 공식적인 질문은 학주가 오늘 대답해 주는 거고 아, 예. 예, 저희끼리 뭉쳤습니다. 예, 어떤 작품인지 홍보해 주시죠, 학주 씨. 예, 형사록은 한 통의 전화로 김택록이라는 형사가 갑자기 살인 용의자, 살인범처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꾸 눈치를 봐요. 옆에 배우들 눈치를 왜 봐요? 갑자기 저한테 시키셔가지고 제가 되게 당황했는데 살인 누명을 쓰게 돼요. 아, 그래서 네. 이제 그 살인 누명을 벗기 위해서 그 협박 전화를 건 친구라는 인물을 쫓아가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예. 설명이 잘 됐을까요? 야, 대단합니다. 여기 잘 모르겠어요 아직. 역시 대본을 숙지하신 것 같아요. 여기 한 통의 전화와 함께 동료를 죽인 살인 용의자의 형사 김택록이 전태 불명의 협박범을 잡기 위해서 자신의 과거를 쫓는 미스터리 수사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 예, 미스터리 수사극입니다, 맞습니다. 미스터리 그걸 빼먹었네요. 수사극. 그럼 김택록이라는 인물이 우리 형님이시죠? 예, 제가 맡은 역할입니다. 그러시고 그러면 우리 진구 씨는 무슨 역할이에요? 예, 저는 신임 수사과장 국진환 역을 맡았습니다. 수사과장. 네. 수사과장. 수진 씨는? 저는 그 김택록 선배님의 오른팔이에요. 그래서 의리와 강단이 있는 이성화 역할을 맡았습니다. 어울려요. 네. 어울려요. 멋있어. 박주 씨는? 저는 그냥 신입 형사의 손경찬 역을 맡았습니다. 다들 형사시구나 그냥. 예, 예. 느낌이 있어요. 신인 형사의 느낌이 있어요. 신입 형사. 예, 예. 예. 자, 오늘 오후 4시에 두 편이 올라오고요. 매주 수요일마다 두 편씩 공개가 되네요. 총 몇 편짜리입니까? 총 8편이고요. 디즈땡 플러스에서 오늘 4시에 오픈합니다. 예, 디즈땡 플러스. 네. 예. 다 찍은 거죠? 네, 예. 다 시사 좀 해보셨어요? 아, 저는 임시로 편집 한 번을 다 봤고요. 예, 다른 배우분들은 저희는 아직 못 봤고요. 못 보셨네. 왜 김택록만 보여줍니까? 아, 저는 거기 그 나레이션이 많아가지고. 아, 나레이션 하시느라고 보셨구나. 그럼 저 대충 어떤지 느낌이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되실 겁니다. 아, 이게 지금 그 디지팅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동시 공개 하는데. 저희 어제 그 제작 발표를 하면서 네. 이렇게 기자님 그 해외 기자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미? 예예예. 어, 예, 예. 오픈된 데가 있어요. 예예예. 예, 예. 아, 그냥 한번 예, 한 예, 기자 한번 보여주셨는데 아, 너무 반응이 좋으셔가지고. 오. 해외 어떤 기자님이셨나요? 어 저기 제 어디 제 어디 그 주로 잠깐만. 아시아 지역에 있는 아시아 네. 지역에 네. 기자님께서 발음 네. 영어로 나오라고 이렇게 어, 기대됩니다. 봉은지 씨께서 이성민 배우님 감독님인 줄 알았어요라고. 김지 배우를 배우, 데리고 나온 배우 감독님. 세 분과 감독님. 아 예,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와. 0310님 이성민 배우님 그 모자 혹시 머리에 붙이신 거 아니죠? 라디오 나오실 때마다 그 모자 같이 뵙네요. 너무 좋아요. 그냥 걸려 있는 모자 맨날 이거니까 쓰고 나. 아, 쓰셔도 돼요. 편하게 뭐 하셔도. 예예예. 예, 예. 예, 예. 원하시는 대로. 어 캐릭터 소개를 조금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그 30년 정도 경찰 생활을 하는 이제 곧 은퇴를 앞둔, 예, 아주 베테랑 형사고 유능한 형사입니다. 거의 완벽한 수사를 늘 해왔던 오. 형사인데 그 어느 날 그 친구라는 사람한테 전화 친구 아니고 친구죠. 친구 예, 예. 전화가 오고 그 친구를 잡기 위해서. 자신이 수사했던 과거의 수사들, 네. 자신이 검거했던 과거의 법인들을 다시 찾아가면서 어. 그 친구를 추적해가는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어. 베테랑 형사. 완전 베테랑. 어. 30년. 친구 씨는 구체적으로 어떤 캐릭터예요? 예, 네, 저는 서울에서 이제 좌천이 돼서 금호서라는 이 가상의 공간으로 이 경찰서로 전임을 오게 된 수사과장인데 와서 보니까 저보다 한참 베테랑이신 김택록 형사님이 저보다 직급이 낮아요. 아, 아 가정으로 왔으니까. 예예. 예. 그리고 금호서가 약간 저를 왕따시키고 이 도시 안에서 약간 비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동료 형사들조차도 저를 안 도와주고 수사에 좀 방해를 하고 예. 아. 그리고 부임한 첫날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유력한 용의자로 김택록 형사가 지목이 되는 바람에. 예. 처음엔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만나다가 예. 나중에 그 친구를 찾기 위해 공조를 하는 오. 수사과장이죠. 아. 친구 씨는 역할에도 지금도 왕따를 당하는 느낌처럼 되게 삐져 있는 느낌이에요. 아니 극중에서 수진 씨가 등을 돌리고 캐릭터가 있어요. 극중의 진구 씨 캐릭터가 싸가지가 없어요. 굉장히 싸가지 없어요. 아, 다 찍었는데 아직 그 캐릭터에서 못 나오신 것 같아요 지금. 극중에서 싸가지가 없다고. 어... 네. 왜 좌천이 됐죠? 싸가지 없어서. 싸가지 없어서. 예, 예. 형, 싸가지가 너무 벽이 없어서. 있어요. 예. 예, 좌천이 선배님. 된 이유도 그 본청에서 마저 예, 위에 서장님이라든지 네네네. 나쁜 비리를 저지른 윗선을 제가 또 들이받는 바람에 아~ 정의의 용사. 정의의 불타는 용사네. 예. 그래서 좌천이 됐구나. 냉철하고 그냥. 어. 예. 왜 이렇게 왕따를 시켰어요? 저는 약간 그 택노 선배님의 오른팔이기 때문에 약간 너무 좀 까칠하게 대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오른팔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연장자고 이렇게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까칠한 모습에 그러니까. 또 예, 마음에 들지 않았죠. 왕따를 네. 시키는 게 아니라 왕따를 자처하 저희를 왕따시키는 아. 그런 대본에 써있는데 어떻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라고 써있는데. 아니니까 캐릭터가 나도 여기 있고 싶었지. 아 그렇죠. 아 제가 같이 있었잖아요. 네, 네. 밥은 늘 같이 먹고. 밥은 늘 같이 먹고. 네. 와 그렇구나. 김은영 씨 문자 왔습니다. 어? 이학준님 범인 역인 줄 알았는데 왜 그랬을까? 아, 너무 놀랬네. 아, 또 있어요. 윤혜영 씨. 학준님 확실히 형사 맞으신 거죠? 형사 맞으시죠? 아, 아무래도 이게 그 전에 어떤 맞아요. 역할 때문에 부부의 세계에서 아 네. 그때 학준 이미지가 되게 셌어요. 네. 근데 웃으시는 것보다 되게 귀여우시네. 맞아. 아, 감사합니다. 되게 나는 난만 그런가? 왜? 저렇게 학주 씨처럼 피부 하얗면 이렇게 착해 보여. 너 까면서 그래, 네가. 까면서 부러운 거야. 그렇죠. 야, 이학주 씨가 금호서의 뉴페이스 열정 형사 손경찬 네. 역할입니다. 형사 역할 처음이세요? 아니요, 뭐 몇 번 했었었는데 신입 형사는 처음인 것 같아요. 뭐, 왜 날 봐, 저거. 아, 왜 그러죠? 그렇게 되는데, 예, 저는 예, 금호서의 이제 캐릭터는 어떻습니까? 이 캐릭터는 예, 이제 택록 형사님을 되게 존경해서 제가 이제 자처해서 금호서로 오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됐는데
낙하산이에요. 이제 부모님 백을 써서 금호서로 이제 보내달라고 같이 밑에서 배우고 싶어서 네, 그렇게 와서 사실 처음에는 형사랑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캐릭터지만 이제 같이 이제 점점 성장해 나가는 성장해 나가는 네. 처음에 그럼 실수가 많겠네요. 이렇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주 부족하죠. 아, 저 이학주 씨에 대한 문자가 또 많이 왔는데 김수진 씨가 이거 문자 좀 읽어주세요. 박유아 씨 문자. 딱 이학주 그분 아닌가요? 부부의 세계에서 그 세상 그 나쁜 개. 아 죄송합니다. 아니 개는 없는데. 개는 없잖아. 개는 없는데. 개가 없잖아요. 수진 씨. 아 죄송해요. 그래서 개가 없는데. 그렇게 보였어요. 아 보였어요. 옷만 아, 예. 있었는데 개를 제가 없어요. 제가 또 부부의 세계를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엑스만 있는데. 네. 몰입했구나. 몰입했네. 순간 이거 읽으면서. 아 예예. 예. 이해합니다. 아 네. 못 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이었는지 좀 얘기해. 부부의 세계 안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부부의 세계에서 어떤 역할이었냐고요. 예. 아. 나쁜 놈이었고요. 그렇게 욕을 먹어도 싼 놈이었고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혜정님께서 내 중에 임혜정님께서 내 중에 범인이 있겠죠? 크크크크크크. 벌써 수사가 들어갔어요 지금. 네. 벌써 저희 추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와, 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안에서 뭐 반전으로 예. 저희 드라마의 특징이 범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물론 제가 동료 형사들하고 같이 범인을 찾아내고 추적하는데 이거를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이 함께 참여해서 예, 찾게 되실 거예요. 맞아. 예, 그래서 이 안에는 없는 거죠? 네 분 안에는?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죠. 예, 예. 아하. 예, 예. 아하. 저일 수도 있고. 예. 예, 누가 될지 몰라요. 그거는 아마 보셔야 확인이 되실 거예요. 아주 게임을 하듯이 이렇게 보시면은 재밌게 보실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수산물 좋아하는 분들 많거든요. 나도 좋아해요. 저는 1회 때부터 죄다 집어놔요. 예, 네. 범인 제가 범인이에요. 분명히 범인이에요. 집으면서 봤는데 좀 더 아니야. 아니야. 그럼 뭐 옮겨 타요. 저 친구 같은데. 맞아 맞아. 그래서 보면 재밌어. 결국 아니야. 저 편에 찍은 사람이 범인이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러니까. 조유리 씨. 왠지 학주님이랑 수진님 썸 탈 각인데요. 드라마에 로맨스는 있나요? 러브라인을 있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저 목소리 너무 듣고 싶었잖아요. 있나요 없나요 얘기해 주세요. 저요? 저희 브로맨스 찍었어요. 네. 아, 브로맨스예요. 현장에서는 거의 뭐 저희 저를 이렇게 홍일점일까요, 제가? 홍일점 맞는지. 홍일점. 네, 네, 거의 청일점처럼 되게 좀 편하게 그런 로맨스는 없고. 아 로맨스 없구나. 예, 네, 그런 어떤 형사의 사명감에 입어서 최선을 다해서 네, 그런 걸로 했죠. 네. 우리 여기 성민현님께서 형사록 이 작품 때문에. 덕분에 당수치가 정상이 됐다는 정말 고마운 작품이네요. 많이 뛰셨나? 예, 많이 뛰셨나 진짜. 예, 네. 네, 보시면 아실 거예요. 겁나게 뛰었어요. 네, 약간 당수치가 좀 높은 편이어서 병원을 이렇게 가끔 가는데 네. 오늘 갑자기 정상이 됐더라고요. 와. 의사 선생님이 운동하세요. 그런데 저 운동 안 하는데 그리고 어떻게 정상이지 하는데. 저 드라마 찍는데 너무 많이 뛰어요. 그게 영향일 수 있어요 하더라고요. 아, 네. 진짜 좋은 작품이네요. 많이 뛰었어요. 와, 그럼 액션도 꽤 많습니까 거기? 액션? 예, 적지 않죠. 아무래도 형사물이다 보니까. 예. 예. 근데 그 액션들을 선배님께서 완벽하게 소화해내시는데, 그 묘미도 있으실 거예요. 와. 아, 야. 아. 이게 뭐야? 야, 예. 와, 아, 야. 이게 뭐야? 이게 뭔가 예. 굉장한 감탄사인 거죠. 아마 1류에 보시면은 정말 김택록이 얼마 뛰었는지 얼마나 힘들게 뛰었는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 당장 4시부터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네, 4시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콜트쇼가 딱 끝나니까 끝나면 다행입니다. 바로. 아, 다행이에요. 진짜 뒤에 그 DJ 황지성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진구 씨 액션도 많이 나오죠? 저도 항상 선배님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예, 범인 잡으러 다니니까 예 항상 형님이 저를 시켜요. 극 속에서 보면 이거 하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힘든 일, 굳은 일 아 그런 걸 시켜 제가 과장인데 과장이니까 과장인데 시켜 또 하고 아. 그러니까 알고 보면 착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예, 다시 한 얘기는 우리가 또 4부 2부로 넘어가서 해볼게요. 컬투가 좋니? 나도 좋아 걸투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꽤변할 수가 있대요 오예 oh yeah.
그래서 매일 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Show. 자, 특별 초대석 네. 형사록의 네 배우와 함께 2부의 문을 엽니다. 우리가 지금 예고편을 같이 봤는데 네. 친구가 누구예요 근데? 베프예요? 목소리 살짝 젊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네. 아는 사람이긴 한 거죠? 네 그걸 찾아낸 게 아, 못 있는구나 예고편 시작부터 막 뛰시더라고 부드가에서 막 뛰시더라고. 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뛰기 시작해. 막 숨 넘어가는 장면. 그리고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성민 배우님 딱 고생. 끊어. 날 세먹고 어디서 장난질이야. 이 교묘한 서울말 같으면서도 이 사투리 같은. 아니 그냥 사투리 같아요. 그래요? 네가 느끼게 그런 거야. 이상하다. 서울말 살짝 섞여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대충해요. 대충해요. 와, 근데 이거 톤 자체는 좀 밝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재밌어. 뭔가 네 분이 계실 때는 좀 티격태격하는 느낌도 좀 그렇고. 네, 예, 초반이 약간 그렇게 조금 좀 경쾌하게 시작해요. 그렇군요. 경수현 씨는 액션에 어느 정도 발차기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옵니까? 오, 우리 경수현 씨 액션 봅니까? 아니 저는 제가 운동을 원체 좋아해서 액션을 제가 그래도 잘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은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그 카메라의 무빙에 따라 액션을 하는 거는 좀 다른 거더라고요. 제가 하는 것과 보여지는 거는 너무 달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일망타진하는 모습도 나옵니까 우리 경수 씨? 네, 그렇죠. 형사분들은 대부분 이 업어치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막 업어치기 하지 않고 저는 물건을 들었죠. 집어던지는 도구 사용. 네, 도구를 사용해서. 왜 보면 그 형사라든가 이런 액션이라든가 범죄 수사극 이런 거 보면은 형사 중에 유독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맞아. 네 분 중에 누구예요? 진구 씨가 싸움을 잘해요. 돌려차기 하고 날고 막 그래요. 아까 방 네, 저희 드라마의 한 섹시한 부분을. 야, 역시 진구. 야. 와. 아까 막 왕따 시켰더니 드라마의 인기를 위해서 예예 예. 저 우리 무대로 모실 테니까 발차기 한번 보여주세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아 이거 돌려차기 한 번만 보여주면 끝난다니까 이거. 아니, 돌려차기 못 하고요. 그냥 주먹질인데 치열 씨 같이 가서 저한테 주먹질을 하면 제가 맞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맞는 거를 맞는 거를 리에스 맞는 리에스를 보여줘. 와 카메라 여기 카메라 찍고 있어요 저기서 예예. 예. 자 저기예요 저기. 자 지금 보는 라디오 쳐다보십시오. 지금 두 분이 나가 있습니다. 이제 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보시는 분들. 예 저쪽 카메라. 예. 지지마. 아 그렇게만 쳐달라고 지금. 자 갑니다. 자. 오. 맞은 것 같아 진짜. 아니 가신 김에 저 발차기 한 번만 보여주세요 여기 앞에서. 야. 그게 또 기술이 있구나 맞는 것도 약간 안 때렸는데 때린 것 같은 느낌이 네. 있는데 통쾌하죠. 안 맞았는데 되게 형한테 미안해요. 아 맞는 것도 기술이 있어요. 시원하다. 원래 액션을 많이 하셔갖고 워낙에 진구 씨는 예. 예. 맞는 걸 잘 맞아야 지배를 일찍 갈 수 있더라고요. 아, 촬영이 계속 나니까 예. 안 그러면 실제로 다치는 상황도 좀 많고 그쵸, 그쵸. 위험하죠. 형민 선배님이 또 잘 맞아주세요. 그러니까 확실히 액션을 잘하는 사람들은 당하는 역할을 잘하는 걸 진짜 고수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고수 중에 고수십니다. 많이 맞으신다는 얘기네요 이번에 그죠? 아무래도 연배가 있으시다 보니까 호기롭게 덤벼들었다가 항상 이제 저한테 밀고 맡기고.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떤지 궁금해요. 찍으실 때. 현장 분위기는 뭐 바쁘죠. 누가 좀 주도하잖아요. 이렇게 분위기 메이커가 있고 그러잖아요.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제가 나이가 좀 있고 하니까 형님께서. 그런 편이긴 한데 현장 분위기라는 게 요즘 워낙에 막 쉬는 시간 없이 달리니까 예, 달려야 되니까 예, 정해진 시간도 있고 막 예, 정신없이 일하고 있죠. 근데 의외로 적혀 있는 게 낯을 많이 가리시고 외모와는 다르게 술 한 잔도 못 드시나요? 아니 그 술 못 드신 걸로 예, 술은 제 잘못 되었습니다. 네. 예. 예. 서울말도 잘하시고
선배님 많이 좋은 것도 많이 사주시고 하셨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아 선배님이요? 네 선배님이 그 아산 그쪽에서 촬영하는 게 있는데 갑자기 매니저가 뭘 이렇게 주섬주섬 가지고 와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앞에 장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민 선배님이 장 섰으니까 저기 배우들 해가지고 좀 나눠주라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랬어? 네. 미담 나오고 있습니다. 밥도 또 다른 밥도 저희가 뿜빠이를 좀 하는데. 네. 네, N분의 1이죠? 예예. 예. 각자 내는데. 더치페이라고 각자 하죠. 각자 내는 네. 이게 우리 수진 씨가 얘긴 하는데. 예예. 예. 예. 각자 내는데. 아직 역할에서 헤어나. 예, 못 나온 것 같아. 네, 예. 예, 그 전문 영화 나와서 뿜빠이. 영화 이름 같아. 그들이 돌아온다. 그런데 네 그런데 선배님이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십니다. 네. 예. 맞습니다. 지금 이성민 씨 골프 목격담이 많이 오고 있어요. 9026님께서 이성민 형님 얼마 전 원주 골프장에서 이성균, 배정남, 조우진 씨하고 골프 치는 거 봤습니다. 네 분 중에 이성민 형님이 스윙이 제일 좋으시더라고요. 그날 사인도 받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골프 엄청 잘 치시는 것 같던데 핸디가 몇이에요? 와. 이제 한 7년째 접어들었고요. 네네. 핸디는 뭐 80대 중반. 야, 잘 치시는 거죠. 잘 치시는. 7025님께서 또 왔어요. 또 골프 관련된. 이걸 진구 씨가 좀 읽어주실래? 네. 네, 이성민 배우님 8월에 자유로 CC에서 배웠습니다. 자유로 CC. 저희 팀 바로 뒷팀으로 치셔서 빠른 진행을 위해 공도 안 찾고 바로 진행했습니다. 근데 저희 앞팀이 골프장 회장님 아드님이셔서 늦어졌네요. 아. 이성민님 버디 하신 거 육성으로 들었습니다. 엄청 잘 치시더라고요. 예, 버디 목격담.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앞팀에서 공 약간 이제 그 옆으로 가면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야 뒤에 이성민 형님 계신데 빨리 가 빨리 가. 안 찾고. 안 찾고. 진짜 잘 치시는구나. 예. 제가 뭐 특별한 취미가 없는데 이게 유일하게 제 취미인데 예, 촬영이 없거나 이제 쉴 때는 주로 이거밖에 안 하니까 너무 좋죠. 요즘에 또 나가기 너무 좋은 맞아요. 날씨라 가을 날씨라 이제 또 일을 시작하고 있어서 또 이제 또 못 나가실 것 같아요. 네. 두 분 목격담 나왔으니까 네. 상품을 좀 뽑아주시라고 뽑아줄까요? 자 우리 이성민 형님께서 골프 목격담 두 분께 자 공 두 개 뽑아주세요. 두 개 예 두 개 자 두 분께 드립니다. 자 뭐 먼저 발표해 주십시오. 백화점 성공하라라. 그 다음은요. 자 그 다음은요. 파리채. 너무 극과 극이시네 형님. 예. 가을 모기가 요새 많아요. 아. 빨리 진행해줘서 이제 고마웠었는데 파리채를 그분에게 다 예. 선사를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뭐 이것 좀 읽어주세요 수진 씨가. 예. 학주 오빠 나 수지야. 매일 듣는 컬트 쇼에 오빠가 나오다니 신기하네. 크크. 남편이랑 항상 응원하고 있어. 누구지죠? 아 옛날에 저 교회 같이 다니던 친구인데. 교회 오빠. 교회 오빠구나 우리 교회 학주 씨가. 오빠. 예. 교회 오빠. 오. 예. 그 연락할게. 그럴 것 같아. 고마워. 인기 많았어요 교회에서? 아예 많았죠. 많았을 것 같아. 본 것 같아 교회에서. 느낌이. 그렇죠. 교회 가면 있을 것 같은 것 같지 그지. 우리 수지 동생한테도 선물 하나 주세요. 네, 선물이요? 아 예. 제가 파리채. 자 교회 동생. 교회 회장님 씨. 오 백상. 오. 백상. 수지야 잘 받아라. 아, 목소리에 좀 좋은 걸 뽑으니까 힘이 들어가네요. 백상. 안 나오는 게 나오네. 요거는 학주 씨가 좀 읽어주실래? 0716님. 아 경수진 씨 중학교 동창이에요. 그때도 굉장히 발랄하고 유쾌하고 재밌는 학생이었어요. 이제는 연기도 잘하고 아름다운 여배우가 되어 너무너무 신기하고 괜히 뿌듯하네요. 수진아 응원한다. 파이팅! 중학교 동창도 하나 뽑아주시죠. 실명을 밝히지 그랬어. 네. 지금 발랄하고 유쾌하신 모습이 지금 진짜 필요한 그랬어. 거예요 이거. 네네 뭔가요? 치실. 치실! 필요하지. 아, 필요해. 친구가 치아 건강을 위해서 뽑아줬죠. 수진 씨가 치아 건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재윤 씨, 친구님 오늘 입으신 거 혹시 사복인가요? 아니면 스타일리스트 작품인가요? 너무 잘 어울리시고 멋지세요. 사복 남신. 네, 스타일리스트 작품입니다. 네. 예쁘네요. 네. 이분한테도 상품 드리나요? 이분 아 드리세요, 예, 하나 뽑아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친구 씨가 뽑아드린 예, 선물은. 와! 친구 형님 평소에도 되게 안무 이렇게나 입어도 멋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어떻게 입으세요?
아무렇게나 입어요. 집에서 나올 때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걸쳐서 입고 나오세요? 네. 어. 대체로 편한 스타일을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갇혀 입는 것보단. 잘 알아보죠, 진구 씨 다니시면. 네, 알아보시죠. 어. 봐주시죠. 어. 네. 그럼 와서 싱글하게 이렇게 오 친구 씨 사례죠 막 이래 아니면 저도 되게 좋아서 같이 다 해드려요. 어 진짜요? 네. 오, 좋네. 3130님께서 성민 형님 선배님이랑 같이 일했던 스텝입니다. 스텝 오 미담 나왔어요. 미담이요. 선님 선배님이 청양에서 맛있는 식사 사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닭으로 닭을 손으로 찢어주셨던 기억이 물론 잠깐 끼고요라고. 자상하게 손으로 닭 살을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오. 김치 찢듯이 이렇게 찢어가지고. 그래 그랬나요? 그래 그럴 수 있죠. 자상하게. 예. 아, 자상하다. 예, 첫 분께도 빨리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다음 문자 하나 소개해 드릴 테니까. 유래영 씨, 네. 경반장님 작업실 구하는 것까지 봤는데 요즘 작업실에서 주로 무슨 일을 하시나요? 뭐 뽑으셨어요? 왁싱? 왁싱 상품! 털 뽑아드립니다. 아, 정민이 형이 예, 털 뽑아줘요. 아, 축하해. 축하해. 스텝한테 이제 열심히 빨리 뛰어다니려면 현장에서 털이 없어야 돼. 그럼요. 안 그럼 미운 털이 박혀. 가을에는. 안 그럼 미운 털이 박혀. 야 윤혜영 씨 질문에 우리 경반장님 예 작업실 구하는 것까지 봤는데 작업실 못 구했고요. 못 구했어요? 제가 딱 원하는 컨디션이 너무 없어서 예, 가격대가 좀 안 맞더라고요. 예. 어떤 스타일의 작업실을 구합니까? 여기 지금 혹시 듣고 계신 분이 제보를 할 수 있겠어요? 아 그래서 작업실을 안 구하고 그냥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해버려요? 네 예, 이사를 그냥 해버렸어요. 주로 어떤 작업을 하세요? 저는 일단 좀 관찰 좀 해보고 싶어서 예. 관찰 좀 해보고 싶어서 좀 뭔가 그 제 안에 그 작업실을 만드는 거죠. 연기에 관한 작업실을 그러니까 어떤 인물에 대한 그런 거를 좀 관찰하고 그런 예. 걸 혼자 좀 하고 싶어서 하는데 잘 안 구해지네요. 난 관찰한다 그래가지고 현미경 살라고 그게 아니고 관찰 본인 스스로 배우로서의 어떤 네. 작업사 네. 김정혜씨 성민 오빠 나 정혜야 개인적인 인연은 없지만 뭐야 이 사람 이 사람 뭐야 이제 정혜씨 아는 사람 줄 알았잖아 이씨. 너무 친근하게 그래갖고 개인적인 인연은 없지만 오빠를 너무 좋아하는 팬으로서 그냥 친한 척 해보는 거야 오빠 성민 배우님 파이팅 뻔뻔해 아주 그래 정혜야 반갑다 선물 뽑을게 뭐예요? 네, 정혜 씨한테 드리는 성민이 오빠의 선물은요? 정혜 씨 똥꼬 이건 뭐예요? 항문 클렌저와 티슈입니다 네. 항문 전용 클렌저가 있어요 항문 전용 클렌저와 티슈 오빠 고마워 내 똥꼬 닦아줘서 미안합니다 와 아니 이게 이런 얘기인데 우리 성민 형님이 젊은 층에서도 인기가 좀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예. 되게 멋지고 같은 남자가 봐도 멋진데 맞아요. 어린 친구들이 봐도 더 멋진 어린 팬들이 찾아오는 걸 보고 팬카페 이런 글을 남겼어요. 직접 형님이 읽어주시죠. 제가요? 예. 밑에 까만 걸 읽나? 아니요. 네. 이거요. 많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이 친구들 지금 뭐라는 거지? 이 늙은 아저씨한테 크크 이 미천한 아저씨에게 보여주신 관심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남기신 거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젊은 팬 글 이런 게 있으시면 직접 보시고 댓글도 보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처음에 그랬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요즘 좀 잘 그러지 못하고 팬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좀 귀찮아지시나요? 아니 팬들이 좀 팬들이 좀 정리가 되고 정리가 되고 예 이제 소수가 남아 있어요. 예, 예.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와. 진구 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데뷔작부터 아주 임팩트가 대단해. 올인의 이병헌 아역. 예. 어마어마했죠. 그 데뷔 때부터 아주 엄청났었고요. 근데 오디션 때 패기가 장난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과거로 좀 돌아가 보는 건데. 네. 여기저기서 얘기를 좀 많이 하긴 했는데 그 패기라고 할 게 아니라 잘 몰랐죠. 방송국 사정 같은 것도 모르고. 어느 분이 높은 분인지 뭐 어느 분 앞에서 연기를 똑바로 보여줘야 되는지 대본은 어떤 글씨들이 적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디션에 참여를 했는데 근데 몇 살 때였어요? 23살이었습니다 23살. 제대를 하고 바로 근데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감독님들이 약간 좀
꼰대라고 해야 되나? 아, 좀 뻣뻣하시고 원조? 반말과 욕설을 난무하면서 처음 보는 저한테 되게 호되게 혼을 내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차고 오디션을 보고 있었는데 이게 수음이 된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아, 그렇지.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도 궁시렁궁시렁하면서 작은 욕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작은 욕이 아니라 작은 욕입니다. 네. 네. 작은 욕을 들었을 때 더 임팩트가 있죠. 네. 저분은 도대체 나를 언제 봤다고 이렇게 막 대하는가에 대한 욕설이었는데 그게 그분의 귀에 생생히 이제 전달이 된 거죠. 네. 아무래도 그 좀 깡이라고 그러나요? 그 덕분에 그 역할에 캐스팅이 됐던 거예요. 뭐 이병헌 씨 성대모사를 좀 잘하시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간만에 한번 조금 들려주세요. 네. 야! 뭐 읽을 거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 읽을 거? 읽을 거. 아, 자, 읽을 게 되게 네. 많은데. 다음 분들한테 할 질문을 자 그럼 제가 별로 비슷하진 않은데 이병헌 선배 목소리로 다음 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명대사? 뭐 어떤 거 해야 되지? 어 비슷해. 어 지금도 비슷해. 어.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예. 4934님 경수진 배우님 얼굴이 정말 정말 작으시네요. 그 작은 얼굴에 눈, 코, 입이 어떻게 그리 예쁘게 다 들어가 있나요? 뭐야 이거? 균디. 저. 균디. 예, 형. 아, 균디. 죄송합니다. 균디랑 얼굴 크기 같이 비교해서 보여주시면 기사 많이 날 것 같아요. 아. 아, 이 딱 그 저음 톤이 그 톤이 좀 약간 비슷한 네. 톤이 좀 있네요. 이 반응이 별로 안 닮았네요. 죄송합니다.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해봐 그요. 이 목소리를 조금만 키워주시면 더 키워드릴게요. 네. 아, 아, 저한테 왜 그랬어요? 오, 말해봐요. 오, 오, 닮았어, 닮았어. 괜찮아요. 오, 대박. 오, 오. 형님이 너무 좋아하신다. 오. 10월 26일 오후 4시 디저땡 플러스 형사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 오. 우리 학주 씨도 뭐 간 김에 개인기 하나 갈까요? 개인기요? 예예 예, 뭐 목소리가 좋으신 것 같은데. 네. 오. 작품을 오. 위해서. 아니 작품을 오. 위해서. 바이블레이션도 돼요. 오. 예. 아. 우리도 잘하시고. 형사록을 위해서. 형사록이요? 우리가. 예 형사록을 위해서.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하는 거죠? 없는데요. 일단 해보겠습니다. 아, 예. 오늘 4시부터 형사록 디즈니 플러스에서 시작하니까요. 좀 많이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누구냐고. 잘한다. 누구예요? 한석규 선배. 예? 아, 모르셨으면 뭐. 한석규 선배님 같아요. 한석규 선배님 맞습니다. 어, 아, 목소리가 오, 좋아. 어, 목소리가 별로였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와 지금 오늘 4시에 오픈합니다 여러분. 네. 예, 형사록 두 편이 오픈이 되고요. 매주 수요일마다 네. 그러니까 이제 4주에 걸쳐서 8편이니까 그죠? 네, 8편 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학주 씨의 그 부부의 세계 악역 역할 말고는 평소에 본인의 성격은 어떠십니까? 평소에요? 뭐 망설이고 아, 그래요? 소심하고 그랬습니다. 예. 아, 그렇죠. 평소에도 그래요? 평소에도 그랬냐고요? 예. 네.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다고. 아. 망설이고 소심하고. 네. 평소에도 낯도 좀 많이 가리시고. 낯도 학준 씨가 네. 방금 한석규 선배님 성대모사 한 거는 대단한 거예요. 아. 그래요? 아. 네. 절박한 거죠, 지금. 사럽고. 네. 절대 이런 모습 보여준 적이 없어요, 현장에서. 아,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런 거 아니고요. 이선균 씨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선균. 이선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잘 못하는데 왜 이렇게 시켜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발견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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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죄송합니다. 요거로 개인기 밀고 가셔도 돼요. 네. 어, 그 진짜 멋있다. 어. 잘한대 뭐. 자, 공인사령님 문자 이선균 씨 목소리로 좀 하나 문자 읽어주실래요? 제가 읽어주세요. 아, 라디오 듣다가 진구님이 나와 문자 보냅니다. 진구님이 저희 신랑과 동창이었고 예전에 시댁에 자주 놀러왔다고 들었어요. 참고로 저희 신랑은 김주식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초등학교.
와 네. 이름이 주식이니까 아니죠 뭐 지점을 잊지 못할 수가 없겠네요. 네. 이 친구가 개명을 했어요. 원래 김호식이었는데 주식으로 초등학교 2학년 때 주식이로 개명을 했고 호식에서 주식으로 바꿨어요? 네. 와. 졸업학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반갑네요. 주식 씨한테도 선물을 주식 씨한테. 야 기가 막힌 거 나왔으면 좋겠다. 주식이가 2층으로 가면 주식이 올라가는 주식이. 거네요. 예. 주식 씨께는 화장품 화장품 세트 감사합니다. 자 광고나 빨리 읽고 오겠습니다. 광고요. Here we go. 아유 뭐 어느덧 한 시간 거의 다 지나가갖고 예 문자 몇 개만 읽고 네. 마지막 인사 좀 듣겠습니다. 네, 하나씩 좀 읽어주실까요? 예 이윤태님 커피차 운영하는 애청자입니다. 얼마 전 형사록 현장 다녀왔는데 현장 분위기가 아주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오. 이성민 배우님 팬입니다. 야. 감사합니다. 현장에 커피차를 네. 예, 배달 가셨나 보구나. 김은혜 씨가 우리 수진 씨도 하나 읽어주세요. 예, 네 분 케미가 좋은 이유를 알겠네요. 네 분 공통점이 있어요. 발견하셨네 이거. 예, 연기는 잘하지만 꾸미는 말은 잘 못하고 솔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분이 다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고. 확실히 왜 터졌어요? 아니, 꾸미는 말 잘못하는 수진 누나 그걸 읽어서 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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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꾸미는 말을 잘하는 모양이구나. 예, 서승희 씨 형사로 너무 기대되네요. 땡진이 결제하겠어요. 좋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오후 4시입니다. 마지막 인사 좀 형님 부탁드립니다. 예,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저희 드라마 형사록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구 씨도. 예,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오늘 좋은 시간 같이 보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야, 서지 씨. 아, 네. 형사로 1회를 본 사람은 있어도 1회만 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허. 네, 그만큼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오후 4시 디지땡 플러스에서 오픈됩니다. 네, 꼭 봐주세요. 어허. 마지막 학주 씨. 예,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같이 방송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분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3, 4부로 넘어가 있겠습니다. 아니, 방청객이신데 정문상 씨 저희 가족하고 사진 한 장 찍어주시고 가시면 안 될까 하셨는데 가능한가요? 네, 어디 계시죠? 네, 정문상 씨 가족만 좀 나와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3, 4부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